쓰려고 이제 스크린 게임을 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무기를 하나 만들고 와서 며칠 전에 제가 올린 게 제가 기존에 공구를 하고 있던 게 드라이버 그리고 3번 우드, 5번 우드, 7번 우드, 9번 우드까지 나오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에 길이가 전부 5번 우드 42인치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싱글랭스 드라이버 우드 세트가 있어요. 이게 이 브랜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입해서 이제 공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드라이버 200미터만 안 죽고 똑바로 날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드도 쉽게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드라이버 우드 세트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요즘에 필드 나가면은 드라이버랑 우드랑 아예 안 들고 나가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드라이버 들고 가면서 뭐 90타 100타를 치고 공을 10개 잊어먹어도 무조건 그냥 원온 투원 노리고 그렇게 거리를 보내면서 그렇게 그런 재미로 쳤는데 요즘에는 필드 나가면은 저도 구력이 됐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겸 요즘에 드라이버 우드를 완전히 빼고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서 화이트티를 치면은 화이트티에서 치면 200m만 넘어가도 일단은 미드라이언 아래쪽 쇼다이언을 잡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쇼다이언 그냥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싱글하고 이런 건 쉽습니다. 정말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감 있고 어느 정도 스윙만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골프 실력이 좋냐 안 좋냐는 백티에서 드라이버를 세게 치고 그 다음에 미들 세컨도 미드라이언 이상 롱아이언을 잡는 경우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싱글 이븐 언더를 치는 게 정말 실력이 좋은 거겠죠. 그죠? 그냥 화이트티에서 그냥 드라이버 치고 웨지하고 퍼팅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백티에서 칠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백티를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화이트티에서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이버랑 우드랑 치면 어차피 전부 다 쇼다이언을 잡으니까 아예 그냥 드라이버 우드를 빼고 뭐 3번 아이언 제가 들고 있는 또 싱글랭스 아이언이 전부 다 6번 길입니다. 3번이 로프트 20부터 시작해서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넘어가서 피칭, 갭, 샌드, 로브까지 저는 전부 다 6번 아이언 길이의 싱글랭스를 쓰고 있습니다. 싱글랭스 유틸 세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쉽게 낸다 생각하면 싱글랭스 유틸 세트를 들고 하고 또 제가 그냥 재밌게 치고 싶다. 뭔가 내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싱글랭스 아이언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들고 와서 티샷을 하면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면은 3번 아이언, 6번의 길에 3번 아이언 티샷을 하면 요즘에 한 200m가 날아가니까 먼 데서 쳐도 한 150, 160m 남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세컨이 연습이 되잖아요. 세컨이 좀 남으니까 뭐 7번, 6번을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좀 짧다고 생각하면 3번 아이언을 쳐도 저는 거리가 나니까 쇼다이언을 잡으니까 저는 그냥 한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을 티샷해요. 그러면 또 가면은 또 거기서 한 번 더 세컨을 뭐 한 7번, 뭐 6번, 7번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드라이버랑 우드랑 가끔씩 쳐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한번 지르고 싶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도 실력이, 결국엔 드라이버도 실력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잘 치는 것도 실력인데 일반적인 드라이버 가면은 또 저는 너무 긴 채를 들고 가면은 또 장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장타를 내는 건 아니지만 장타 본능이 있어 막 지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칠 때 그래도 아이언을 치는 것처럼 좀 진중하게 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며칠 전에 이제 소개를 했던 여기 5번 우드 길이 싱글랭스 드라이버와 우드 세트에 거기에 무게를 더 추가해 저만의 방법으로 무게를 골고루 일반적으로 무게를 추가를 하면 추가할수록 한쪽이 쏠리거든요. 왜냐면 거기다 글루건 같은 걸 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골고루 이렇게 다 퍼져서 굉장히 무게를 좀 균일하게 실을 수 있는 제가 정말 이것도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이게 6번 아이언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가면은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전부 다 6번 아이언 길이 그리고 퍼터까지도 퍼터는 이거 7번으로 원래는 6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샤프트를 잘못 잘라가지고 7번 아이언이었습니다. 근데 7번에 6번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퍼터까지도 저는 퍼터 가지고 티샷도 연습하고 막 하거든요. 재미삼아. 그래서 티샷 앤 퍼터를 치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백에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전부 다 퍼터까지 전부 다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길이의 세트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었던 게 우드가 없었는데
오늘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아까 새벽에 만들고 잠이 와서 좀 자고 나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다 굳은 상태겠죠. 저도 아직 안 쳐봤어요. 예. 이제 만들어 놓고 자고 일어나서 다 굳은 상태에서 이제 스크린을 하려고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드라이버 6번 아이언 길이 우드 똑같은 6번 아이언 길이 웨이트도 똑같습니다. 3번 우드 그리고 5번 우드도 어디 갔나? 5번 우드 만들어 왔는데 아 여기 있다. 요렇게. 그래서 저는 들고 다니는 세트가 이제는 6번 아이언 길이 드라이버와 우드 그리고 6번 아이언 길이 3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쇼드 아이언은 약간 잘라놨어요. 7번 아이언 길이 쇼드 아이언 뭐냐 웨지 쇼드 아이언이에요. 웨지죠. 뭐 피칭, 갭, 샌드, 로브까지 그리고 퍼터도 7번 아이언 퍼터. 퍼터는 퍼팅도 하지만 티샷용으로도 쓰는 그렇게 저는 요렇게 세트로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이제 게임을 쳐볼까 합니다. 자, 저 우드는 이걸 아직 안 써봤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람들 신기해하는 그런 것들을 신기한 채를 들고 와서 신기한 채로 치는 사람들이 막 또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또 들고 가는 게 여기 0번 아이언. 0번 아이언인데 이거는 또 5번 우드 길입니다. 0번 아이언 이게 0번에 로프트 12인데 12도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이 브랜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이 브랜드가 이제 판매를 안 하나 봐요. 생산을 중단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는 또 드라이버 샤프트를 꽂게 돼 있어요. 드라이버 샤프트를 그냥 일반 아이언 샤프트가 아닌 구경이 작아가지고 계속 드라이버 샤프트 끼웠는데 저는 짧은 걸 좋아하긴 한데 이 헤드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무게를 추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드라이버 샤프트 끼워가지고 거기다 여기 페럴도 15g짜리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총탄 페럴이라고 그거까지 끼워서 겨우 잘라놓은 게 웨이트가 그나마 쓸만한 게 5번 우드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티샷을 0번 아이언 보면 전부 다 신기했어요. 0번 아이언, 1번 아이언도 구경을 못한 사람, 2번 아이언도 구경 못한 사람이 0번 아이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티샷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은 쳐볼게요. 일단은 6번 아이언 길이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원래는 저는 티를 안 쓰지만 첫 번째 홀은 여기 더 플레이스인데 첫 번째 홀은 티를 꽂고 할게요. 그래서 원래 저는 드라이버를 치면 티를 굉장히 높게 치는데 이거는 정말 어드레스 하면은 정말 그냥 6번 아이언 길이 아이언 아니면 유티를 치는 감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티를 높게 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아이언 친다라고 생각하고 후 이렇게 살살 쳤어요. 살살 제가 지금 자고 일어나서 몸이 안 풀린 상태라 가지고 근데 그래도 200m는 가니까 헤어웨이 스윙 연구 가능 스윙하세요. 여기서 이제 뭐 미드 아이언 이렇게 잡으면 세컨드 연습되고 하죠. 그러면 136m면은 제가 몸이 안 풀려서 지금 몸이 엄청 뻐근한 상태에서 원래는 9번 아이언, 뭐 요새는 피칭도 작긴 하는데 8번 아이언으로 달아쳐 볼게요. 8번 아이언으로 아이씨 잘 쳤는데 8번 아이언으로 공이 반딱반딱 안 하니까 인식을 안 하네요.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됐다. 8번 아이언으로 2 달아친다. 아 너무 달아쳤다. 자 몸이 안 풀리니까 자 그러면 6번 아이언 길이 8번 스윙하세요. 그리고 웨지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60도인가 58도가 60도인가 그런데 이것도 싱글랭스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요거는 7번 아 27 더 쳐야 되네. 벙커니까 50은 쳐야 되네요. 요거는 이제 7번 아이언 길이 샌드입니다. 54도짜리예요. 나이스 온! 스윙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한 컵 오르막 봤습니다. 자, 그리고 퍼팅은
퍼팅은 7번 할 형끼리. 티샷 전 티샷과 퍼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퍼터입니다. 5, 6, 7. 오! 자, 그러면 아까 드라이버는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아직 저도 안 쳐본 이제 포장을 이제 뜯어가지고 이번 홀 파포 315m입니다. 마찬가지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왜 손에 땡땡거려? 아 신경쓰네. 오늘 받을게요. 요것도 6번 아이언 길이 5번 아 3번 우드입니다. 저도 아직 안 쳐봤는데 어드레스를 딱 하면 진짜 이게 우드가 아니고 그냥 유틸 같아요. 유틸도 저도 6번 아이언 길이 싱글랭스 유틸이 다 있습니다. 4번부터 4, 5, 6, 7, 8 해가지고 피칭, 샌드까지 로봇까지도 있는 그런 유틸도 세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트를 필드에서 점수를 잘 내고자 할 때 꼭 들고 가거든요. 유틸이 아이언보다 100만 변도 더 쉬워서 그냥 그거 들고 가면 싱글하기 정말 쉽습니다. 제가 그냥 제 능력을 테스트를 하고 싶고 할 때는 싱글랭스 아이언을 들고 하고 점수를 잘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7번, 8번까지도 싱글랭스 유틸을 들고 가긴 합니다. 그래서 딱 어드레스라면 이게 우드가 아니고 유틸 같아요. 정말. 근데 로프트가 3번이면 15도죠. 자, 그래서 그냥 유틸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틸을 탕 친다. 아이고, 지금 몸이 안 풀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샷이 정말 완전 안쪽이 이렇게 안쪽에 맞았거든요. 여기 공자국이 생길 정도로 제가 못 친 건데 이런 걸로 만약에 이렇게 긴 채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비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샤프트가 짧으니까 오비 날 것도 좀 살려줄 것 같긴 합니다. 111m에 러프니까 한 103, 120. 자, 9번 아이언. 아, 이것도 왜 이렇게 길어? 요새는 정말 임팩이 스윙을 맨날 바꾸니까 제 임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커팅하세요. 우측으로 한 클럽 이상 내리막 봤습니다. 버디 찬스. 자, 11m. 아, 지금 프로젝터를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쪽에 달하면 이 그림자가 안 지는데 그림자가 좀 지네요. 컨시드만 맞죠? 컨시드만. 스윙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좌측으로 벙커 오르막 봤습니다. 반찬스! 자, 그러면 3번 우드 티샷. 아, 요거 요 드라이버가 정말 좋은 게 땅에 있는 것도 진짜 쉽게 쳐요. 요거 파3만 넘어갈게요. 3번 홀 파3 145m입니다. 8번 아이언.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요거는 7번 아이언 길이 로브 웨지. 나이스 온! 스윙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한 컵 오르막 봤습니다. 파찬스! 한바퀴가 더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 6번 아이언 길이, 6번 우드 길이가 아니고 아이언 길입니다. 아이언 길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웨지랑도 거의 길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4번 홀 파포 336m입니다.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여기 지금 210m 해저드가 있어가지고 한 210m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드를 쳐도 되고 저는 요즘에 이제 아이언을 쳐도 되는데 요렇게 이제 드라이버 딱 어드레스인데 이게 드라이버가 아니고 그냥 유틸 같아요. 그냥 땅에 놓고 유틸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툭 요렇게 치면은
이렇게 딱 쳤을 때 한 200m 갈걸요? 굴러 굴러 정말 편합니다. 골프가 정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렇게 그냥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잘 내서 쉬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생각 없이, 저는 원래도 생각 없이 치는데 더 생각 없이 칠 수 있는 그런 제가 세트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 아이언의 단점이 제 아이언을 제가 번호를 잘 모르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크롬 도색으로 돼 있고 막 페인팅으로 글자가 이게 나눠져 있는 게 7번이 어디 갔나? 7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캐디도 제 아이언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 4번. 에이, 그냥 6번으로 살살 칠게요. 일단은 6번. 약간 흉났네. 거리는 맞네. 7번이 어디 갔나? 스윙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좌측으로 한 클럽 이상 내리막 받습니다. 버디 찬스! 어이구! 들어갈 뻔했네. 스윙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두 컵 하러 갔습니다. 탑 찬스! 컨시드만 받자, 컨시드. 보기. 자, 그리고 3번 우드까지 티샷을 했으니까 이제 5번 우드 티샷을 해볼게요. 5번 우드도 마찬가지 6번 아이언 길입니다. 그래서 놓으면은 5번 홀 그냥 파4 326m입니다.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굉장히 짧은 유티를 친다는 느낌이에요. 어드레스 같다. 5번 홀드로 툭 치면은 로프트가 있고 5번 홀드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180 이상은 나가거든요. 페어웨이.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이렇게 해서 141이면은 8번으로 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6번 아이언 길입니다. 8번. 5. 굴러가라, 굴러가라. 오. 나이스. 그래서 스윙 연구가님 퍼팅하세요. 전 똑바로 오르막 봤습니다. 제 골프채 들고 하면은 버디 찬스. 캐디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런 채 맞냐면서 막. 오,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10cm. 그리고 왜 또 퍼터는 안 들고 왔어요 하니까 요거 퍼터입니다 이러면 놀래요. 이게 퍼터예요 이러면서 또 퍼터 가지고 막 티샷 하고 이러면은 어이없어 하죠. 6번 홀 파포 361m입니다. 다시 티샷으로 해볼게요. 6번 아이언. 아 퍼터 가지고 티샷 말랐으니까 퍼터 가지고 티샷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점수를 잘 내면 이렇게 막 치고 이상하게 치고 이상한 채로 쳤는데도 뭐 싱글하고 뭐 그렇게 치면은 계속 캐디가 나한테 프로님 맞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프로님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아 아닙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이러고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막 공이 다 잊어먹고 90타 이상 치면은 공도 못 치면서 무슨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점수를 잘 냈대요. 점수를 못 낼 때. 자 요거 퍼터예요. 4도짜리 로프트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드라이버를 제가 제일 오래 쓰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아담스 장타 드라이버 48인치 요 드라이버 딱 요 헤드가 제이미 세들로스키가 제 로망 제이미 세들로스키가 아담스에서 켈로웨이로 넘어가기 전에 요 딱 요 스펙을 썼습니다. 하우스 오포지드 제가 딜러로 공부하고 있는 옛날 하우스 오포지드 요 70g이 넘는 4X짜리에 여기 로프트도 요게 5.7도거든요. 제이미가 딱 요 정도 스펙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장타 대회 그 당시에 장타 대회에 나갔던 선수들이 쓰고 나서 남은 것들 판 거를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타대회 세계장타대회에 나가면 여기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LDA라고 롱드라이버
이렇게 이제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는데 저는 워낙 티를 높게 쓰고 또 어퍼블로로 하기 때문에 5.7도 저거로 쳐도 남들 10.5보다 더 떠서 날아가요. 어마어마하게 떠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필드 나가면 저 5.7도도 로프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막 2도짜리, 1도짜리 옛날에 들고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도 로프트는 적당합니다. 티샷 하기에. 그래서 장타대 선수들이 퍼터가 되고 티샷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퍼터. 그래서 제가 7번 아이언 샤프트를 끼워가지고 특히 이제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LA 골프, 요 PGA에서 가장 핫한 요 샤프트. 브라이슨 디챔보가 아이언에 요 샤프트 꽂고 있죠. 그라파이트. 네. 그래서 요걸로 꼽아서 티샷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티샷. 그러면 굉장히 드라이버 탄도로 그래도 멀리 갑니다. 지금 몸이 안 풀려서 188배도 밖에 안 나갔는데 이게 또 4도짜리는 럼발이 엄청 좋아서. 그러면 세컨도 칠 수 있어요. 이게 세컨 172미터 나갔죠. 그럼 세컨으로 한번 퍼터로 세컨을 해볼게요. 이야 172미터인데 오버한다. 한도도 적당히 잘 나왔죠. 이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퍼터입니다. 퍼팅도 하지만 스윙하세요. 퍼팅도 하지만 티샷까지 세컨까지도 칠 수 있는 제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5미터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15미터가 남으면 무조건 그린에 올라가면 퍼팅을 하잖아요. 15미터라도. 근데 이렇게 러프인 상황에서는 퍼터 가지고 땅 퍼트 러프인 상황에서도 퍼터로 칠 수 있죠. 그래서 밖에서 러프로 퍼터 쳐가지고 잘 붙이는 사람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러프에서는 퍼터로 치면은 공 스피드가 죽습니다. 왜냐면 로프트가 낮기 때문에 공이 약간 떠서 날아가면 러프를 다 피해가는데 공이 파묻히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퍼터가 이게 우드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이런 4도짜리 로프트로는 저희 러프에서는 치는 것보다는 똑같이 우드처럼 생겼지만 정말 우드인 똑같은 길이지만 거의 비슷한 길이지만 요거는 로프트 4도입니다. 요거는 로프트가 19도인가 18도인가 5번 우드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러프에서 쳐도 이걸로 치면은 앞에 러프에 다 잠기기 때문에 이 거리 계산이 좀 어려워요. 근데 같은 모양이지만 요걸로 퍼팅을 하면은 그래도 이건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요만한 이 정도의 거리를 뛰어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굴러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퍼터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퍼팅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측으로 15m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퍼팅한다고 생각을 하고 15m. 어이구 너무 세게 쳤다. 순간적으로 임팩이 나왔네요. 그냥 퍼팅처럼 해야 되는데 우드라고 딱 눈앞에 우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퍼터로 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퍼터로 한번 해볼게요. 치고 나서도 오! 순간 놀랬다. 다시 왔네요. 자, 러프로 다시 왔습니다.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그리고 제가 러닝 어프로치를 잘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단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웨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걸로 한번 쳐볼게요. 굴러가라. 그래서 그린 근처에서 퍼팅을 하기도 애매하고 숏게임을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는 6번 길 우드로 퍼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뭐 프로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채로 점수가 잘 내지 뭐 저런 채를 들고 다니고 쓸데없는 제 친구가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채로 좀 써라 하면서 맨날. 근데 저는 이런 게 재밌네요. 뭐 골프는 자기 재미로 제가 프로 다니기 때문에 좌측으로 방컵 오르막 봤습니다. 제 재미로 치면 제일 최고겠죠. 답을 보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는 세컨을 아까 퍼파이브네
팝5는 드라이버 티샷 한번 할게요. 7번 홀 팝5 455m입니다. 아. 스윙 연구관님 스윙하세요. 아까 말한 0번 아이언 티샷 해볼게요. 요게 5번 우드 1입니다. 0번 아이언 티샷. 0번 0이라고 적혀있죠. 0. 이게 로프트 12도 짜리입니다. 12도면 스트롱 우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3번 우드보다 더 로프트가 서있고 여자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프트가. 아이고 잘못 쳤다. 어이씨. 이게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원래 저는 막 48인치 드라이버를 써가지고 TV가 근거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죄다 전부 다 6번 아이언 길이걸로 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드라이버보다 드라이버는 요따만한 거 쓰는데 0번 아이언은 샤프트가 이만하니까 오, 엄청 부담되네요. 참 사람은 정의 동물이라고. 일단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 제대로 맞지가 않네. 제가 제 몸이 전부 다 6번 아이언 길이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사람 참 적응의 동물이긴 합니다. 스윙 연구가님 스윙하세요. 114 9번.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샷 치면 이제 캐디가 막 비웃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서 그린에 온 시키고 붙이고 뭐 파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캐디가 프로 맞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스윙 연구관님 퍼팅하세요. 좌측으로 두 컵 반 내리막 봤습니다. 버디 찬스. 컨시드. 나이스. 그래서 요즘에는 세컨을 좀 많이 남겨서 파3네. 세컨을 많이 남겨서 세컨 연습을 하는 그게 또 이제 재미로기 때문에 요즘에는 드라이브 뭐 필드 나가면은 정말 200m도 잘 안 보내요. 200m 보내면 거기서 또 미드라이언 숏아이언을 잡을 게 뻔하니까 차라리 180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롱게임을 해보자. 롱게임을 해서 진짜 진정으로 내 실력이. 왜냐면 프로들도 버디를 많이 하는 게 팟5는 버디를 많이 하는데 팟3는 버디를 잘 못합니다. 팟3는 거의 대부분 팔을 하고 넘어가는 홀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팟5는 뭐 그냥 두 번 치면은 거의 숏게임 거의 그린 근처에서 하니까 버디는 쉽지만 팟3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프로들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160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뭐 여자주 같은 경우에도 140 이상은 넘어가기 때문에 140, 160 이상 넘어가면은 거기서 버디를 한다는 게 프로들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홀은 전부 다 팔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드라이언,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작게 보내고 대신 세컨에서 150m 이상 남았을 때 내가 그 매번 팔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요즘에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드라이버를 세게 안 칩니다, 요즘에. 160 7번이 지금 7번 아이언 어디 갔나? 8번 아이언으로 쳐볼게요. 요새 아이언 임팩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잘 쳤네. 잘 못 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버하네. 8번이 오버하네요. 요새 아이언 임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스윙 연구관님 스윙하세요. 연구관님 퍼팅하세요. 우측으로 두 컵 봤습니다. 팝 찬스. 컨시드 보기. 나인홀까지만 할게요. 이번 홀까지만 할게요. 제가 자다를 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팝5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지르고 싶다. 그러면 이제 9번 홀 팝5 500m입니다. 저는 이제 48인치로 들고 와서 지르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버를 아예 안 들어가면 지르지 못하는데 6번 아이언 길이 드라이버도 지르면 거리가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6번 아이언 길이지만 드라이버기 때문에 한번 질러볼게요. 제이미는 이게 지금 6번 아이언이면 38인치거든요. 38인치, 37.5인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 세들로스키는 이것도 아니고 29인치 요만한 드라이버를 항상 쇼할 때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만한 드라이버를 쳐가지고 300야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짧다라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파파이브가 나와서 좀 지르고 싶다, 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드라이버는 들고 왔으니까 6번 아이언 요 드라이버로도 좀 세게 날려서 볼 스피드가 66 나왔죠? 그러면 웬만한 파5에서는 투원이 다 가능하니까 뭐 235m 뭐 이렇게 갔으면은 남은 거리 200m면은 투원을 할 수 있는 거리니까 수입하세요. 이게 드라이버가 진짜 좋아요. 진짜 평소에는 정말 그냥 유틸 치듯이 톡 건드려도 200m 가는 드라이버인데 거기에 지를 때는 또 거리를 보낼 수 있는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이야 진짜 프로 테스트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요거 한번 들고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200m 남았다. 200m 남았으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옵션이 많죠. 200m면은 원래는 3번으로도 가긴 한데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홀이라서 캐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번은 빠질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 6번 아이언 길이 5번 우드, 6번 아이언 길입니다. 5번 우드도 잘못 치면은 또 너무 공이 떠가지고 잘못된 게 많겠죠. 그러면은 남은 옵션이 드라이버를 땅에 놓고 치냐 아니면 3번 우드로 치냐 한데 3번 우드로 쳐볼게요. 아까 만들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많이 안 해봐서 3번 우드긴 하지만 6번 길입니다.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남은 거리가 221m. 그러니까 캐리가 185m가 나와야 되네요. 캐리가. 자, 쳐볼게요. 좀 세게 쳐야 되네요. 세게 쳤습니다. 볼 스피드가 64 나오죠? 씨, 오버하나? 막 장난하나? 오. 그러니까, 6번 아이언 길이라고 해도 거리가 이게 볼 스피드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스윙 연구관님 스윙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요 세 개 세트. 6번 아이언 길이 드라이버, 3번 우드, 5번 우드. 이게 진짜 저한테는 뭔가 엄청난 효자 같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필드 나가서 요거 써보고 싶어요. 필드는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러 라운딩 하나 잡았어요. 제가 11월 11일 날 저희 모임에 요즘에는 라운딩을 거의 안 나가거든요. 라운딩 가서 돈 쓸 바에는 그냥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나 먹지. 라운딩을 안 나가는데 요걸 써보고 싶어가 라운딩을 정보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CC 가서 한번 저걸로 쳐볼까 합니다. 진짜 기대돼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스윙 연구관님 퍼팅하세요. 전 똑바로 봤습니다. 버디 찬스! 나이스 버디! 그래서 나인홀을 돌았습니다. 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고 캐디들이 가면은 합류하시겠습니까? 브라보 온라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이런 채널 어디서 구해야 하냐고 할 정도로 완전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언을 보면은 정말 한 30년이 넘어가는 이런 생김새의 아이언을 들고 와가지고 다 똑같은 길이에 퍼터도 이상한 거 들고 오고 0번 아이언에 막 이런 거 들고 가면은 캐디들이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요즘에 진짜 다양하게 그냥 정말 골프를 뭔가 점수에 연연해가지고 점수를 잘 내고 이런 점수를 한번 잘 내봤으니까 저는 언더까지 쳐봤으니까 뭐 그렇다고 언더가 막 10언더 이렇게 친 게 아니고 1언더 딱 한 번 쳐봤지만 그래도 언더를 치고 나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하니까 이 정도 레벨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딱 내려놓고 제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많은
정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뭐 여러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골프채의 잔지식은 많거든요. 뭐 제가 물어봤을 때 장타를 치고 싶은가, 방향을 노리고 싶은가, 구력이 얼마 됐냐, 피지컬이 얼마 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보시고 궁금하신 거 뭐 이렇게 이제 6번 아이언이든 5번 아이언이든 짧은 드라이버 우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골프채 있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초보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뭐 제가 나름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어울리고 재밌고 좋은 뭐 골프채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 밑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밴드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좋은 채 제가 뭐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6번 아이언 모든 게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길이 퍼터까지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모든 게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길이 세트로 해봤습니다. 요걸 그대로 이제 필드 나가서 11월 11일인가 제가 한번 테스트하고 또 필드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